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지리산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의령군 부림면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금은 특이한 매물, 특수 매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소나무 뒤편으로 있는 저 시골 주택, 전원 주택과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임야 포함한 그런 매물입니다. 자, 위치가 특이합니다. 마을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고, 산 능선도 아니고 산 꼭대기쯤에 자리 잡은 그런 전원주택으로, 앞으로 시원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으로 이동해서 전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딴 곳, 조용하게 계실 분들께 괜찮은 매물, 그리고 귀농하실 분들께 괜찮은 매물입니다. 저 주택 옆쪽으로는 버섯 재배사 동 하우스가 두동 있습니다. 저런 것도 다 포함했습니다.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11,240평 정도 됩니다. 요 임야가 한 1,800평 정도 되고, 저 옆쪽으로 밭이 한 290여 평 됩니다. 건물은 2017년도 지어진 경량철골 구조로 27평 됩니다. 방이 두 개고, 욕실 하나입니다. 자, 시골 마을과는 뚝 떨어져 있는 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전망이 좋은 그런 전원주택, 그리고 임야, 만 평이 넘는 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임야는 보시는 것처럼 요쪽 피는 소나무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한 100년 가까운, 요런 100년 된 정도. 소나무도 다 포함이 되고, 요런 위에, 요런 언덕도 다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은 주택 입구 쪽으로까지 왔습니다. 자, 요 아래 요런 반반한 부분도 다 본매물이 포함이 되고, 저 가운데 쪽은 본매물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끝쪽에, 도로 아래쪽에 있는 저 하우스, 저런 부위도 다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임야 모양이 V자 모양으로 조금 못났습니다. 경사는 임야가 요런 쪽 부분은 경사는 조금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임원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발 한 300고지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주택 옆쪽으로 왔습니다. 주택 쪽에서 바라보는 앞쪽 남향 전망입니다. 정말 멋진 산자락 전망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자, 해당 주택 포인트입니다. 자, 요런 전망 바라보고 해당 주인분께서도 자리 잡으셨습니다. 요쪽 부분으로 전부 다 본매물이 포함이 되고, 저쪽 임야, 저 하우스 도로 아래쪽으로 하우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요 아래쪽 요런 완만한 부분은 본매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마당 가장자리에서 바라보는 해당 주택입니다. 전원주택입니다. 자, 주택이 앉아 있고, 그 옆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 텃밭 공간이라든지 그런 창고하고, 그리고 요 바깥쪽으로는 버섯 재배사가 있습니다. 주택이 지금 현재 거시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자, 요 버섯 재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런 표고버섯 원목이 이렇게 있고 재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 건물이 요 2동이 되어 있습니다. 요쪽에서 2동이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는 많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단독 지하수 요 파셨습니다.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저쪽 임야, 반대편 임야 쪽으로 왔습니다. 자, 요 아래, 자, 진입 도로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6, 7m 도로, 차량 2대 교행 가능한 그 2차선 도로급 도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도로 아래, 요 임야 요것도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뭐 임야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그 하우스 시설되어 있고, 그뭐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주택 쪽으로
석축 작업이 잘 되어 있고 고 아래쪽도 다 전부 다 이렇게 본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임야가. 저쪽 소나무 있는 쪽이 저쪽 편도 본매물에 포함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문이, 나무 대문이 있고 주택이 앉아 있고 전부 다이 앞쪽으로는 자갈 마당을 깔아놨습니다. 자갈을 깔아 두셨습니다. 앞쪽으로는 조경수가 있고요. 자, 시골 마을과는 뚝 떨어진 외딴 곳입니다. 자, 요런데 모과나무라든지 편백, 뭐 유실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마당 곳곳 주택 어디서든 간에 아주 환상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요 불임 연소재지까지는 한 5분 거리 됩니다. 그리고 창녕 IC까지는 한 30분. 뭐 대구에서 1시간 정도 안에 올수 있는 그런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멋진 전망. 개인적인 생각에는 귀농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용하게 주말용 주택 아니면은 요 종교시설 뭐 이런 토굴 같은 거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크 시설이 되어 있고 주택이 있습니다. 자, 데크에서 현관문 입구에서 바라보는 앞쪽 남향쪽 전망입니다. 주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깔끔한 신발장 있고요. 2017년도 1월에 사용승인 받아갖고 지은 지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 방이 두 개, 욕실 하나, 기름보일러 쓰고 계시고 단독 지하수 쓰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실을 엄청 넓게 이렇게 뺐고 대신에 방을 좀 개수를 줄였습니다. 두 개만 넣었습니다. 자, 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자, 거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멋진 요 산능선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실과 저쪽 편으로는 주방이 있고, 요쪽에 작은 방이 있고, 요쪽에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쪽 주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설이 깨끗하고 주방 옆쪽으로는 또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순서대로 여기 화장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방이 되겠습니다. 남향 쪽으로도 전망 내놨고, 저 서쪽으로도 창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오늘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거의 산 꼭대기쯤에 자리 잡은 아주 전망 멋진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